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9일 모의고사 내신 대비용 36번 순서 추론 지문이에요. 페루, 독립, 그리고 시몬 볼리바르. 첫 줄에 나오는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수많은 집회에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이 있을 정도, 얼굴이 딱 그려져 있을 정도로 우리로 따지면 뭐 김구 플러스 이승만 정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시몬 볼리바르의 일화입니다. 스토리를 쭉 이어내면서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일치불일치 정도 잘 보시면 되는 글입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줄부터 1824년. In 1824, Peru won its freedom from Spain. 페루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win이라는 동사가 두 가지 뜻으로 얻다란 뜻도 있죠. 그래서 자유를 얻어냈다. 승리해서 이겨낸 겁니다. 곧 시몬 볼리바르라는 the general who had led the liberating forces. 관계되면서 who로부터 force를 꾸며주는 거니까 저항군 내지는 해방군,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인 시몬 볼리바르는 called a meeting to 투부정사할 수 있는 미팅에 소환된 것이죠. To write the first version of the Constitution,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첫 번째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버전을 쓸수 있는 미팅에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리워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몬 볼리바르가 미팅을 소집한 거죠. 죄송합니다.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미팅을 소집했다. For the new country,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에 맞는 헌법. Constitution이죠. 요 단어는 나라를 구성하는 법이라서 Constitute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말에 헌법은 옛날 법이란 게 아니라 법 위에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이라는 것 자체도 입헌군제주체처럼 헌이라는 한문은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을 구성하는 법이 바로 헌법인데 영어로는 Constitution, 즉 구성하는 법인 거죠. 미팅이 끝난 후 사람들은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볼리바를 위한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여기 있는 people은 의역해서 뭐 민족 내지는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리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이, he had all for them. done이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 자리에 위치 같은 게 생략된 거지. 스크린 잠깐 올릴게요. 좀 이렇게 띄워서 보면요. he had done부터 이만큼이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대시나 위치와 같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문장에 had don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이 자리에 do라는 동사의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완전한 거예요. 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동시에 얘는 앞에 있는 all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색으로 적었던 문장이 앞에는 오를 동시에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위해서 해줬던 무언가, 어떤 모든 것, 즉 시몬 볼리바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던 뭐 독립이라든지 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든지 뭐 희생했다든지 등등을 위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자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So, 그래서 they offer him a gift of 1,000,000 peso. 당시 엄청 큰 돈이었던 거의 100만 페소 정도를 그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O, DO 이렇게 사형식 문장으로 그에게 100만 페소라는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얼마 안 되지만 받으세요. 저희 선물이에요. 2,500억 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볼리바르는 그 선물을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음 물어봅니다. 아, 페루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가 살고 있을까요? How many slaves are there in Peru? 그러니까 그 얘기 듣게 됩니다. 대충 3,000명 정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의 노예가 얼마 정도에 팔리나요? How much does a cell slave sell for?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he want to know. 그가 알고 싶어서 그랬죠. 대략 한 사람당 350 페소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답변이었어요. 그랬더니 볼리바르는 아,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내게 주었던
당신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이 100만 페소에다가 얼마가 필요하건 다 더하겠습니다. 나는 페루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살 거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마지막 문장에 makes no sense to 나와 있는 문장을 해석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 The free nation 국가와 민족을 자유롭게 해방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enjoy freedom as well 또한 자유를 즐기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못한다면으로 했잖아요. 방금 해석에서 왜냐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unless 라는 녀석이 if not을 줄여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모든 시민들이 do not enjoy 그래서 자유를 어쨌든 또한 즐기지 못한다면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나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이런 맥락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글은 문법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고 내용을 잘 파악해두는 것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번외편으로 우리 칠판에 보면 여기 How much does a sell? 이 문장 보세요. How much does a slave sell for?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직역을 하면 한 명의 노예가 무엇을 얼마만큼을 위해 팝니까? 라고 직역이 되죠. 근데 이 sell이란 동사가 아주 예외적인 현상으로 생김새는 능동이지만 해석은 수동으로 되는 몇 안 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sell이란 동사에다 er 붙이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에 best를 붙이면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읽어보세요. 베스트셀러 무슨 말이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나 영화 같은 게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해석했던 것처럼 sell이란 동사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팔리다 즉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 요거가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능동 수동으로 되는 건 진짜 좀 나쁜 문제예요. 왜냐면 sell이란 동사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면 됐겠죠? 예외적인 이런 동사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wash 같은 동사 있죠? 얘가 지가 세탁하다는 뜻도 당연히 있는데 앞에 this clothes 이 옷감은 세탁이 잘 된다 그럼 this clothes washes very well 이런 식으로 능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read란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독성이 좋다 이런 얘기 하죠. 책이 참 잘 읽힌다 착착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가독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this book reads very well 그러면 책이 잘 읽어요가 아니라 이 책은 잘 읽혀요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 기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예외예요. 근데 시험은 예외를 좋아하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실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일치불일치로 잘 격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36번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